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리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지금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장의 스타워즈 포인트, 오늘도요 여러분들과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월 며칠이냐면요, 예, 11월 예, 2일이 되겠습니다. 예. 자, 어제부터 미국 현지 시간 예, 오늘까지, 즉 현지 시간 1일 2일이요. 예, 미국에서 FOMC라고 그럽니다. FOMC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라고요. 금통위와 같은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요. 예,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요. 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3일이 되겠죠. 한 3시쯤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참 첨예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준금리가 3%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3.25%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요, 어쨌든 한 0.75%포인트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 간의 또 이 기준금리 차이가요, 무려 1%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그죠? 예. 안전자산이라고 보면 되죠. 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미국에서는 4%인데 우리나라 1%면요. 외국계 자금들이요. 채권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발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난 금통위 때 무려 0.5%포인트를요. 인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과는 차이가 있죠. 미국이 0.25%포인트가 좀 높죠.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달러당 1,400원대. 자, 환율이요. 상당히 좋지 않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킹달러, 갓달러, 이렇게 신, 예, 갓, 예, 킹달러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달러 가치만 빼고요. 전 세계 모든 달러 가치 대비요. 환율은요. 다 폭락입니다. 사실은. 자, 엔화를 예를 들면요. 110엔이었습니다. 달러당.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40엔대를 돌파해 버렸으니, 뭐, 우리나라 1,400원이나 뭐, 일본에, 예, 140엔이나, 뭐, 큰 차이는 없죠, 그죠? 오히려, 엔화와 우리 원화와 가격 차이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가요?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아주 상당 큰 영향을 미쳐서요. 특히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죠. 그래서 왜 그럼 기준금리를 자꾸 이렇게 올리느냐. 여러분, 중앙은행,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은요, 통화정책이라고 그래서 물가를 잡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정부에서 하는 일은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은 통화 정책에서 통화를 좀 안정화시키면서요, 예, 물가를, 예, 안정화시키는, 물가를 잡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나오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예, 0.75%포인트를 올리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정을 하겠죠, 오늘 밤에 올리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약간 낮추는 거죠. 그걸 우리는 스텝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5%포인트 낮춘다는 건요, 지금 연준의 몇몇 의원들이, 야, 이거 너무 세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뭐,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요, 좀 낮출 가능성.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이제는, 예, 일단은 더 올리지 않는, 기준금리를 중단하는,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뭐 아주 더 좋은 뭐 급호재급은요, 오늘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0.5%포인트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좀 더 낮추면서 0.25%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주가에 진짜, 예, 내일 뭐 다 급등이죠, 그러면요. 예.
급등이죠. 뭐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미국, 유럽 증시가 다 호재겠죠. 어쨌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 발표를 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꺼내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쨌든 저 이런 방법, 즉 우리가요 70년대, 8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일 쇼크라고 그래서 오일 쇼크를 전 세계인들이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터 대통령 땅콩 농사짓는 카터 대통령이 임기 4년 하셨고요 그 이어서 레이건 대통령이 하실 때 폴커라고 하는 예, FRB 의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가 상당히 지금보다도 안 좋았거든요. 그때 무려 기준금리를요 20%나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이나 그때나 경제를 그냥 망가뜨려서 잡겠다는 거죠. 예. 경제를 망가뜨려서 어떻게 하겠다? 물가를 잡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기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 세계 말고 우리나라 국민만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망하지 않죠.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을 인상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구조 조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국민이죠. 경제를 망가뜨려서 물가를 잡는다는 그런 방식은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나온 애들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고통스럽겠지만 제가 늘 이 방송에서 한 몇 주 전부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방향은 틀었다는 거예요. 대세 전환의 어떤 상승 추세는요, 이미 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 이래서 안 좋아, 부동산, 뭐 주식, 뭐 더, 이제 뭐 더 박살 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송에서. 뭐 신문상에서 나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동학개미, 뭐 주린이 얘기 나오고, 뭐 친구들끼리 모이면 주식 얘기하고 전철 지하철에서 보면 다 그 저기 휴대폰으로 차트 보고 있고 그게 꼭지 아니겠어요? 지금은요 친구들 만나면 주식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아우 재수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이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면요 해외 차트 들어가서요 다우지수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섹터 대표주 30개를 가지고 만든 지수인데요. 일본 차트를 보시면요 이미 우상향해서 방향을 틀어놨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만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를 이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가서요. 이렇게 좀 보십시오. 방향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세 전환의 이제 상승기에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방향 완전히 전환했다. 우상향으로 예, 틀어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을요. 더 이상 이제 뭐 그죠 아주 간절하게 이제 무릎 꿇쳐놓은 거죠 그죠 더 이상 뭐 여기서는 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대매매면 다 나가고요 하여튼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하여튼 털릴 만큼 다 털린 거죠 예 그 상황이 되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예 어쨌든 뭐 뉴스지상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의 소음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애쓰셨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7월을 고점으로 해서요. 대개 40에서 50%가 주가가 전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갑자기 그죠? 툭툭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들을 물론 이제 윗꼬리 달고 다시 주저앉습니다만 그거는 그동안 기다렸다가 야 이제 됐어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40% 손실을 보고 있는데 한 20% 손실 보기에 올라오면요 되게 또 심리적으로 아유 또 떨어질 거야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집어던지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그걸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늘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은요 아주 쉬운 겁니다. 예, 주식은 예,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워즈 포인트 한번 들어가서 좀 예,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예, 보실 텐데 어쨌든요 예, 오늘 이제 드릴 내용은요.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이제 시간이 남는다라고 그러면 제가 BPS 대비 두 배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하느냐에
예, 그 기준을 제가 뭐 3750, 뭐 2500, 뭐 6250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를 제가 오늘 도표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식이라는 건요. 주식이라는 건요.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 예,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 그러니까 why입니다. why. 예, why. 왜 그런 거죠? 왜? 왜 사야 되는지, 예,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내가 선정하고 내가 종목을 살 때는요, 이해를 하면서 왜가 나와야 돼요. 왜?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건요, 수리적이어야 됩니다. 수리적이고, 그리고요, 한 가지는 논리적이어야 돼요. 예, 논리적이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예, 내 귀에 들어오는 예, 모든 정보는요, 이게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와 같다, 이게 소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출액, 자 매출액 있으면요, 매출액, 예, 매출액, 예, 매출액 있으면 매출 그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출 원가, 매출 원가를 빼준다고 그랬죠.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총이익, 예,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뭘 뺍니까? 뭘 뺍니까? 판관비요. 예, 판매 관리비, 예, 판매 관리비를 빼면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요,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야 돼요? 흑자야 돼요. 흑자. 흑자. 영업이익 흑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 전 세계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내가 자영업자인데요. 가게를. 근데 내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편의점을. 그래서 신랑하고 부부가 교대로 해요. 제가 보니까 아주머니는 낮에 일을 하시고 남편분은 밤에 일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예,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생을 예, 쓰시더라고. 그죠? 그러면 두 분이 예, 밤새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건비는 떨어져요. 부부가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은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빼야죠. 이거 빼고 남은 게 500만 원이야. 내 월급, 내 인건비까지 빼고 남은 예, 영업이익이 500만 원, 1000만 원은 돼야 이게 자꾸 메꿔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 자금에 의해서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꾸 영업이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영업이익에, 즉 판관비, 영업이익 산출할 때 판관비가 중요한데 이 안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영업이익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예, 유보율이 있는데 부채 비율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5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요, 무조건 1000% 예,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요, 그다음에 두둥, 예, BPS라는 겁니다. BPS. BPS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제가 청산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산가치. 청산가치.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은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Y입니다. Y. 예. Y. 왜? 예. 그러니까 이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BPS라는 게 여기서 좀 쓸게요. 예, BPS 청산가치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BPS가 예를 들어서요. 2,000원이다 그러면요. 그냥 더해 주세요. 더하면 4,000원이 되겠죠. 2,000원 더하기 2,000원을 더하면요. 배수가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런데 4,000원인데 이건 목표가가 얼마다? 그래서 제가 4,000원의 목표가는 내가 3,750원입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야? 뭘 얘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야?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드디어 오늘 이제 차트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잘 보세요.
자, 아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메모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화폐단입니다. 잘 보세요. 자, 만 원이 있어요. 만 원. 자, 만 원이 있습니다. 자, 만 원을요, 반으로 나누면요, 5천 원이에요. 5천 원. 5천 원이고요. 5천 원을 반으로 나누면요, 2,500원이죠. 그죠? 자, 2,500원을 반으로 나누면요, 1,2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5,000원 나누면요, 2,500원이잖아요. 그러면 5,000원에서 10,000원을 나누면요, 7,500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2,500원에서 5,000원 반을 가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3,750원이 나오고요. 5,000원에서 7,500원을 나누면요, 6,2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7,500원에서 마지막 만 원을 반 나누게 되면요, 8,750원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거는요, 숫자의 마술인데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단은 25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상단은 예, 75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250, 750. 그러니까 여기가 2500, 그다음에 여기가 7500이잖아요. 75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는 250이고 위에는 750이고 여기도 아래는 250이고 위에는 750이에요. 근데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할게요. 이게 1번. 그리고 얘가 2번. 그리고 얘가 3번. 그리고요. 4가 없고요. 9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1, 2, 3. 그리고 이 앞자리 오는 겁니다. 5고요. 6이고요. 그 다음에 7이고, 그리고 8입니다. 그리고 9가 없고요. 여기 이제 10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1, 2, 3, 4 없고, 5, 6, 7, 8, 9 없고, 10. 그러니까 하단은 250, 상단은 750. 그래서 1, 2, 50, 2, 50, 3, 7, 50, 4 없고, 5,000원에 6, 2, 50, 7, 500, 8, 7, 50, 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쓸게요.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가 1, 2, 50, 그리고 여기가 2, 5, 00 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3, 7, 50, 그리고 여기가 5,000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6,250원, 그 다음에 7,5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8,750원, 이렇게 좀 쓸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만 원, 이렇게 좀, 이건 두 자릿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게요. 자, 쉽지, 자, 어렵지 않아요. 자, BPS가, 2,000원이라네. 더해봐. 4,000원이죠? 예, 2,000원 더하면 4,000원이 되겠죠? 예, 4,000원을 이쪽에다가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목표가를. 예, 얼마의 목표가를 잡냐면요. 4,000원이 아니라 이 밑에 3,750원이 목표가예요. 이게 만 단, 그러니까 이게요. 천 단위가 아니라요. 만 단위로 따지면요. 12,500원, 25,000원, 37,500원, 5만원, 6만, 2,500원, 75,000원, 87,500원,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예,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예,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반대로요. 예, 반대로 이번에는 그럼 BPS가 예, BPS가 4,000원짜리예요. BPS가 4,000원이면 이걸 더하면 얼마일까요? 8,000원이에요. 8,000원. 예, 8,000원. 예, 8,000원은 목표가 얼마예요? 8,000원은 7,500원이 목표가예요. 이 틀 안에다 집어넣고 여러분들이요,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비법도 아니고 기법도 아니고요. 그냥 예,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대로만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매매하는데 크게 좀 어려움이 없다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주봉인데요. 그 부분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진짜 BPS는 주봉인데 그런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말씀은요.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예, 다음 주입니다. 11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무료 강연회 예, 선착순 10명, 10명입니다. 소규모로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합니다. 예. 하여튼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 이데일리 온입니다. 온. 예,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예, 하단에 보이는 자막을 보시면요. 예, 샵 377이, 예, 글이 접수 입력 후 문자 전송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선착순 10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전업입니다. 전업. 내가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지 그냥 예,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주식은요. 채식은 그래요. 그냥 아실 거 없어요. 그냥 어떤 틀 안에 넣고요. 예, 그 틀대로만 그냥 매매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인데 그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차트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LH 204 스타워즈 포인트 오늘도 종목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 방송 갑니다. 디지털 조선이란 종목인데요. 디지털 조선이란 종목.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색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가 0%입니다. 이 라인이.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이 7%고요.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누면요. 3.5%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가 시가로부터, 뭐가 시가가, 예, 시가가 이날 시가 밑에, 그죠? 시가보다 살짝 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점을 찍어놨죠. 이 지점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3.5%가 통과될 쯤에 이 녹색 화살표가 발생하면서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예,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윗 그죠? 이 윗캔들 이때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요. 매수를 이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분봉인데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신호가 나오면서 매수해라는 신호가 나오면요. 우선 봐야 될 게 있죠. 자,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봐야 될 것은 이 회사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겁니다.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26%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요. 이게 지금 유동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그러니까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 예, 이거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요. 예, 영업 이익이 뭐라고 써 있죠? 흑자입니다. 흑자. 그리고 부채 비율, 유부율을 여러분들이 밑에서 보셔야 됩니다. 부채 비율, 유부율. 예, 부채 비율 유부를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써 있죠. 예, BPS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2,200원이라고 써 있어요. 2,225. 그러면 그냥 4,400원이잖아요. 자, 4,000원은 없다고요. 4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4,400원이면 목표가는 얼마라고요? 3,750원 이렇게 기준 잡고 가시면 돼요. 이게 가장 무슨 매매? 안전한 매매.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안전한 매매. 그러면 화면 다시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금액대가 2,300원대예요. 얼마라고요? 3,000, 그렇죠. 예, 3,000, 그리고 755원짜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3,750원을 돌파해버리면요. 디지털 조선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물론 4,000원, 5,000원, 6,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까지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 찍고 꺾어질 때 우리는 이 공간에서만 매수해서 이쯤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입니다. 뭐하러? 나이샷 하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가장 안정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뺀다는 말이죠. 옛날에 그린스폰이라고요. 미국의 FRB 의장인데 내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 자이언트 울트라 이런 것도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지어낸 거예요. 그죠? 예, 0.25% 포인트가 올라가면요.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은요. 8조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8조 원. 기업은요. 9조입니다. 근데 0.5% 올렸잖아요. 한국은행에. 저번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8이 16, 16조에다가 18조 이런 식으로 부담을 갖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그죠? 무슨 조직이요. 뭐 무슨 피라미드 조직도 아니고. 그죠? 피라미드 조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달러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파생돼서 밑으로 그냥 내리는 거죠. 여기서 그냥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이 그냥 기침만 하면 우리는 감기 몸살 앓는다고 그런 얘기가 그래서 뭐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요. 우리는 자 디지털 조선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갈까요? 바로 그냥 매도인 거죠. 자, 이 모습이요. 제가 다이아몬드, 이걸 스타워즈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10%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2,525원입니다. 그럼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퍼센트가 3%가 됐든 5%가 됐든 6%가 됐든 2%가 됐든 1%가 됐든 여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3,750원 갈 때까지 이 디지털 조선은 계속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수요일 날 방송하면서요. 여러분들 지난 방송들 쭉 보세요. 디지털 조선 지금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디지털 조선하고 뭐 한국경제TV하고 뭐 IMBC가 이상하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아실 거 없어요. 어쨌든요.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과 원칙.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예, 원칙. 기준은 뭐라고요? 주식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원칙. 이거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LED죠? 2054. 예.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Made Play라는 종목인데요. We Made Play라는 종목인데. 하여튼 밑에 날짜는요. 밑에 지금 쓰여 있습니다. 10월 26일입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이 되겠죠.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많이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요. 예. 예. 어쨌든 그 나머지 끝자락을 짚고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매매를 했으니까. 자, We Made Play라는 종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요. 여기, 이거 매수 위치, 이 자리에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띵동 뜨면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오케이, 왔어. 그러면 빨리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모바일로 매매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컴퓨터를, 여러분 컴퓨터,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자,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자, 빨간색. 오케이, 됐어. 자, 잘 보세요. 이 얘기는 꼭 해 갈게요. 지금 제가 그리는 건요,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를 네 개입니다. 네 개, 네 개, 예, 네 개를, 예, 네 개를 이렇게 책상에다가 예, 네 개를, 예, 네 개 이렇게 놓고, 여기가 키보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은요, 데스크탑, 이게 이제 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요즘은요, 데스크탑에 10개도 걸 수 있어요. 모니터를. 그러니까 모니터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시 검정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개 화면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이 주주 구분 현황하고 안정성 지표하고 이 재무제표를 이 창 하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필요한 거를 집어넣고 연동을 시키면 종목을 하나 누르면 네 개 화면에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업 투자자라고 그래요. 전업. 예, 전업 투자자죠. 투자자. 투자자. 전업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거고 요 정도는 갖춰놓고 하셔야 된다고요. 붕어빵 장사를 하려면 빵트라고 구름 하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돼요. 오케이. 자, 아셨죠? 자, 확인됐어요. 그러고요.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러고서요. 안 가고 빌빌빌빌 거려요. 괜찮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앞서 지금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볼게요. 이 회사 34%의 안정성 지표 기가 막혀요. 그죠? 이 퍼센트로 보면 거의 한 700%가 넘습니다. 원래는 스탠다드가 200%인데 이게 700%가 넘으면요. 여러분들 1,000만 원 들어갈 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갈 거. 예, 5,000만 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요. 예전에는요. 제가 색을 좀 칠할게요. 예전에는요. 피처 위주에서 어떻게 보여졌냐면요. 부채 비율을요. 이렇게 파란 저 빨간 막대 그래프로 보여졌었거든요. 부채 비율은 빨간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됐었어요. 부채 비율이 이렇게.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색을 싹 바꿔버렸어요. 예.
헷갈리게 그랬나?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 확인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흑자죠? 흑자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쪽에서 좀 제가 와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 이제 부채비율, 유보율이라는 거예요. 여기 좀 화살표 그릴게요. 자, 15%에 3,600%.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연동되는 거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건 18,500원이에요. 18,500원. 응? 18,500원. 이거 얼마입니까? 목표가가? 예. 18,560원. 응? 8에 16이니까. 예. 36,000원? 그렇죠? 어? 아직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예. 이런 종목들이. 예. 자, 이 종목, 자, 볼게요. 자, 지금 19,000원대니까 매수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고서 안 가더라고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안 갈 일이 있나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깨끗한 종목만 하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 VI 발동입니다. 예, VI 발동 때리고 바로 신호 나오죠. 그럼 이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는데 안 가고 지지부진치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우리는요 한마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추가 매수 뿐만 아니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1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게 매도를 하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갑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예,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라스트 풍류 001이라고 하는, 예, 이건 조건 검색식입니다. 예, 조건 검색기라고 그래요. 예,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실시간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그런다? 조건 검색 실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정확한 명칭은요, 조건 검색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 검색기라고 얘기하면 예, 이상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날은 언제냐면요. 10월 27일이었습니다. 10월 27일은요,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죠. 아침에요, 두 종목이 딱 뜹니다. 그러니까 몇 개 중에서,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 시쳇말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잡주 빼고 정상적인 종목군 내에서 필터링을 해서 아침에 띵동 띵동 이렇게 두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목요일 이렇게 딱 떴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 보고 얘 보고 아까 봤듯이 매수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를 딱 봤더니 재무제표 괜찮아? 오케이, 매수, 예. 매도, 매수, 매도. 그 위치에서 그것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스트레스 받고 시황 알 필요 없잖아요. 예. 뭐 스트레스 받아요. 자, 10월 27일 목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대동전자 한창 산업. 자, 일단은 대동전자부터 보겠습니다. 대동전자 아침에 이 지점에서 띵동하고 신호 나왔죠? 그럼 여기서 매수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매수 들어간 거예요.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될 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돼요. 17,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2만원에 724, 24,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요? 예. 17,000원이라고 BPS가 써 있으면요. 예? 24,000원, 25,000원이 아니잖아요. 25,000원이 아니에요. 25,000원이 아니면 얼마예요? 24,000원은요. 25,000원이 아니에요. 그럼 얘가 아니라 12,5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500원.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자, 여기서 11,850원이잖아요. 시가가 뭐가 12,500원을 물을 때까지 얘는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요. 대동전자는 차트가 바닥에 있던 중간에 있던 직전 고점에 이거는 끝물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그 권역 안에 들어오면 그냥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는데 1, 2, 3, 오케이. 그러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적 때리고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갔다가 매도를 하면 되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2,500원, 12,500. 그리고 다시 얘가 시작을 했는데 일봉상, 아니 분봉상 12,500원이 아니라 그 밑에서 또 시작을 한다라고 그러면 또 한 번 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대동전자는요. 끝난 겁니다. 아까 방송 초미에 말씀드렸던 1250, 2500, 3750, 4500, 5000원에 6250, 7500, 8750, 959, 만원 이대로 가는 거죠.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이날, 예. 자, 지난주 목요일 날 한 종목이 더 떴거든요. 그건 바로 한창산업이 되겠어요. 그럼 한창산업은 어떻게 할까요? 한창산업도요. 아침에 그냥 이렇게 떴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친 이 지점까지가요. 3.5%입니다. 3.5%가 올라오면 이 녹색 화살표가 발생하면서 매수 신호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조건 검색기의 소리는요. 나오면 초인종 소리를 제가 넣어놨어요. 띵동, 띵동, 이렇게 띵동, 띵동. 예, 윤수일의 아파트입니다. 띵동, 띵동. 그러면요,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모니터 4대에다가 세팅을 해서 딱 보고, 오케이, 됐어. 그러고 매수 들어갔으면 돼요. 매수를 했는데 밑으로 뚝 밀려버리죠. 그러면 뭐라고요? 감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종목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why? 수리적으로 논리적, 수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뭐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장부 봐야죠, 빨리. 53%, 20% 이하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지금 퍼센트가 거의 1000%에 육박합니다. 이걸 집중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 흑자예요, 흑자, 흑자. 그죠? 흑자고요. 19%에 2000%에요. 150에 1000%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회사는 한창산업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 거예요? 알 거 없어요. 하여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쓰냐면요. 18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2만 원은요. 2만 5천 원이 아니라 12,500원이라니까. 12,500원. 그러면 12,500원 갈 때까지요. 이 종목은 두고두고 괴롭히는 거예요. 나오면 두고두고. 예.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왔어요. 오케이. 매수해야 돼? 오케이. 11,000원이에요. 오케이. 자, 똑같이 그죠? 앞서 그죠? 예. 지난주 목요일날 나왔던 대동, 그 다음에 한창, 두 종목을 보면 어쩌면 똑같이 움직이지? 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대주주, 지금 대주주 보세요. 대주주. 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저는 알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또요. 예. 한국경제TV, IMBC, YTN도 들어갑니다. 예, 그런 종목들이 왜 그럴까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기준과 원칙대로 머릿속을 텅 비우고 그저 매수 매도 마우스만 예, 클릭만 잘하시면 돼요. 엔터에다가 손을 대고요. 마우스 더블클릭 엔터, 더블클릭 엔터, 더블클릭 엔터 이거만 돼요. 그죠? 예. 예, 합, 합, 따당, 합, 합. 예, 그리고 매도, 패대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안 가고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감사하다는 거죠. 응?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 샀는데 여기서 뭐 200 사고요, 뭐 400 사고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 구간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추매라고 그러죠.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 손가락이. 그러고서 바로 올라가 버리죠. 11,650원입니다. 이 종목의 목표가는 12,500원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 위치까지 갈 때까지 이 종목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죠? 7%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7%가 맞는 거예요. 7% 안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BPS를 계산하시면서 그렇죠. 이거 가장 진짜 BPS는 주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봉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는 333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예, 333 법칙인데 요거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일단 다음 종목 갈게요.
FSN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그죠? 자, 이 캔들하고 이 캔들을 지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날은요, 이날은 여기 보면 10월 21일 금요일이 되겠고요. 금요일이, 예,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종목이요, 예, 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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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랑 훅! 예, 그냥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기 전에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지, why?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건 제가 보는 차트고, 이건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고, 전혀 다르죠, 그죠? 자, 일단 10월 21일 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0월 2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 여기 매수했겠지. 그리고 어떻게? 창부 봤지. 자, 얼른 보자. 자, 하나, 둘, 오, 이것도 그죠? 바뀌었어요. 쭉 내려와서, 그죠? 부채 비율이 높다가 갑자기 싹 바뀌었네? 그래요. 자, 23.8이, 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20% 이하는 하지 마. 이게요, 19%대로 내려오면요, 이거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여기만 쭉 보시면 돼요, 흑자에. 그죠? 좀 차이를 두죠?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알 거 없어요. 부채비율 6을 보셨죠? 3886, 예, 6,000원, 예, 8이 16, 그러니까 7,772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목표가는 7,500원짜리예요. 7,500원, 1250, 2500, 3750, 4억고, 5,000원에 6,250, 7,500, 8,750, 9,900, 10,000원. 도레미파 솔라시도 미파와 시도의 반응이 있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개입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 예 7개입니다. 예 1, 월화수목금토 예 7개입니다. 세상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뭐로 예 시작 스타트는 3입니다. 예, 3세판 3, 예, 스타트, 예, 목표가 7%, 이거를 3714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7% 안에서 바로 오버슈팅 나오고 7에 13인 거죠. 7%에서 14%까지 그 공간은 또 7%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371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예,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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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원짜리가 3,300원. 미치겠다, 그죠? 그리고 바로 이때 매도하시면 되겠죠. 자, 목표 7%입니다. 예. 목표가는 아직 멀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FSA는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습니다. 자, 크게 씁니다. 뭐라고요? 관심 종목이라고 써요. 관심 종목. 예. 관심 종목. 이걸 바로요, 여러분들 아시는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요. HTS에 예, 넣어놓고, 이 종목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그러니까, 예, 이날 한 거예요, 이날. 아시죠? 이날. 잘 보세요. 이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은 어땠을까 궁금할까 싶어서 제가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날, 언제? 이날은요, 바로 28일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이 나왔다고요. 거래량이 무려 950만 주. 그래, 이날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목표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목표가는. 이게 지금, 고가가 4,650원까지 갔었는데요. 야, 웃기지만, 7,500원, 7,500원, 7,500원 됐어요. 고마워요. 축하해요. 자, 하여튼, FSN, 예. 거기 더 갈 거예요. 7,500원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접수 빼는 거니까. 이건 보셨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또 다시 이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 그럼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1시 때거든요. 여기 지금 11시 15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9시가 시작돼서, 이 종목이 9시가 시작돼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팔뚜람이죠. 예, 세워라, 내워라, 태양이 녹수냐, 기차 바퀴 빵꾸 나냐, 이러면서 하다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Why?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예. 저는 얘기하는 거, 왜 이러는 거예요? 아실 거 없어요. 그냥 사. 어? 감사해. 어? 매도해. 어? 퍼센트. 10%. 이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3%만 수익 나셔도 되고.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일주일 있다 갈 수도 있고. 한 달 있다 갈 수도 있어요. 목표가는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량주 매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량주는 뭐예요? 우량주는. 우량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요?
아니요. 나한테 수익 주는 거예요. 지금 보셨듯이 재무제표나 이런 게 멀쩡한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FSN. 자, 스타워즈 포인트 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격주로 하는데요.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전업 투자자를 위한 무료 특별 강연회가 예,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2일. 미리 말씀드리는 건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차표를 끊어야 되거든요. 어디서요? 대전 둔산동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 왕복을 미리 끊어놓으시면 되고요. 시간은요. 약 2시간 반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와보세요.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게 지금 GH 신소재 일봉입니다. 일봉. 자, 일봉을 가만히 보면요. 얘 왜 이럽니까, 갑자기? 예, 거리랑 없죠? 예, 거리랑 없잖아요. 예, 차트도 웃기죠.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여러분들 저 코스피 차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니까. 다우지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게 골든크로스 우상향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제가 지금 GH 신소재 일봉을 열어놓은 건요. 자, 보자고요. 50%에 자, 일단 현금화 했을 때 비율 많고요. 영업이 괜찮죠? 그리고 부채비율 유불 47에 800%고 4,600원. 9,000원이잖아요. 9,000원은 없다니까요. 9,000원 없고 뭐라고요? 8,750원이라고요. 아셨죠? 목표가는 8,750원, 8,750원, GH 신소재 8,750원, 어머 세상에 4,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아직 모른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느냐? 주봉을 보셔야죠. 주봉을 보시면요. 정확한 목표가는 다시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갔으면요. 매수했겠죠. 그죠? 여기 왔으면 이게 녹색 신호 나오면서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했어요. 매수. 그 다음에 매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정확하게 10% 이 안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요. 이 그림이 나오면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SJM 홀딩스인데요. 자주 나옵니다. 이 종목도, 그죠? 제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는데, 대가들의 투자 비법 14년 방송하면서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발생됐으면 일단 매수하기 전에 뭘 본다? 장부 본다? 자, 장부 본다 61%에, 야, 이거 미쳤어요. 그죠? 자, 그리고 흑자고요. 24에 2000%입니다. 부채 비율이 24%, 유불이 2000%.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만 원짜리 2만 원이 12,500원이에요. 이 목표가. 자, 확인됐죠? 그러면 빨리 가볼게요. 자, 짠! 어떻게 됐어요? 야, 이 금액이요. 지금 3,900원이요. 미쳤네. 그죠? 좋은 종목이죠. 그죠? 자, 이렇게 봐서 어떻게 되느냐.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주식은요,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수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별거는 아니지만 몇 가지만 좀 외우시고 눈에 익히시면 귀 닫고 입 닫고 눈만 뜨고 살되 표정을 짓지 말자란 내용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어서 예, 실장중에 매매를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뵈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들리 온의 예, 성명석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